해병대 1사단이 지난달 30일 군과 희망이 있는 병역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이날 포항 석곡도서관 이창순 강사를 초청해 장병 60여 명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독서 코칭 프로그램은 장병들의 독서 여건을 보장하고 매달 선정된 책의 내용을 주제로 장병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장병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밝은 병역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대는 작전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의 정서 함양과 꿈과 희망이 있는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